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성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친히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하심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성취시켜 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아브라함을 역사의 전면에 불러내셔서 그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심으로 마침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 위에 그 뜻을 온전히 이룰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 우리들의 개개인의 삶이 깊이 연루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소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독립된 언약이 아닙니다. 성경 한 권 한 권이 독립된 책이 독립된 책이 아니듯이 66권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로서의 성경을 이루고 있듯이 성경 속에 나타난 다양한 언약들도 그 언약들이
개인적이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언약이 아니라 그 기원이 창세전 삼위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속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연계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아브라함 언약은 그 앞에 이미 나와 있는 이미 맺어 주신 여러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연속선상에서 상호 불가피하게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이 아브라함 언약은 어디로부터 그 구체적인 하나의 기원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언약을 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아담 부부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그 문화명령적 창조 언약을 구체적으로 집행시켜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은 단순히 예배의 연락과 연관되어져서 자기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이런 어떤 그 불쾌한 심정, 시기 질투의 심정이 그 발로 되어져서 아벨을 죽인 살인사건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이미 예언되어진 두 계열 간의 적대적인 이 투쟁에 대한 예언의 구체적인 실현과 성취라는 맥락 속에서 가인이 아벨 동생을 제사 연락 유무와 연관시켜서 살해한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뱀의 후손이고 누가 여자의 후손인 사실을 우리가 암시 봤습니까? 가인이 뱀의 후손이고 아벨이 여자의 후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인류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담긴 그 메시아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자 하시는 목표를 가지고 세상 역사가 출발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셨지만 이제 종말론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인 이제 그 타겟으로 삼아서 이 역사를 방편 삼아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구속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일에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또 이 땅에 함께 더불어서 존재하고 있을 수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구속사를 성취시키는 일에 지금 아브라함이 쓰임받듯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애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간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계시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밝히 해석을 하면서 그 의미를 새롭게 재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던 두 계열이 결국 노아시대에 합쳐짐으로 말미암아서 통혼의 이런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급속도로 이제 만연되어지고 팽배되어지고 관영되어지는 이런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불가피하게 또 죄값은 사망이고 이게 죄는 그 형벌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는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결국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어졌던 생육하고 번성했던 인류는 노아시대의 물심판으로 말미암아 일단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물심판 가운데서 노아의 여덟 식구만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노아의 여덟 식구로 말미암아 제2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하나의 방편 삼아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인류와 모든 만물의 이 보전을 전제로 약속을 해주신 소위 노아의 보전 언약을 체결해 주신 사실을 9장에서 우리가 1, 2절과 8, 9, 10절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아로 말미암아 그 세 식구로 말미암아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창세기 10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창세기 10장에서의 내용이 결국 오늘 이 시대에 각각 다른 언어와 다른 종족과 다른 나라들로 말미암아 구성되어진 이 지구촌의 모습을 우리는 10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10장의 연장선상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다양한 종족의 다양한 나라들의 모습과 방불한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속시켜 나가야 될 하나의 그 법칙이 뭡니까? 원리가 뭡니까? 이 메시아 계보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특별히 노아의 예언을 통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는 이런 그 미래에 대한 세 아들들의 예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 진행될 것을 우리가 암시받습니까? 셈을 통해서. 그런데 셈은 몇 아들을 낳았어요? 10장에 보면 다섯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섯 아들 중에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11장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11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까? 11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1장 10절에서 셈의 후예는 바로 이 후예라는 이 단어가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 속에서 새로운 어떤 계시의 전환에 하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당했고 노아의 세 아들들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해서 새로운 제2기의 인류가 이 역사 속에 이제 번성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세 아들 중에 셈을 통해서 셈의 다섯 아들 중에서 아르박사들을 통해서 이제 집행시키려고 하신다라는 이런 그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에는 이런 그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적 구속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고 그 알매 터 위에서 이렇게 성경 속을 지금 추적해 나가고 있다는 이 계시의 안목이라는 것은 놀라운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교회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찰력,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속을 달려갈 때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본의를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까지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로 이렇게 그 정리가 될 수가 있고 판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어떤 지식의 체계를 알고 있다, 안다라는 사실에서 머물지 말고 믿음은 무엇을 동반한다고요? 행함을 동반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12장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서도 볼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단 말입니다. 순종하는 삶,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이루는 이런 그 행함의 삶이라는 것이 아는 만큼의 버금가지 못함다선 칠지라도 한두 발짝 뒤쫓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부단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심정,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가야 하는 실질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그 셈은 일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만 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1장 22절을 보세요. 10장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 아스루, 아르박삿, 룻과 아람이오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인데 11장으로 넘어오면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 후예라는 단어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의 진행과 연관되어진 이런 그 독특한 차별화되어진 이런 용어를 쓰면서 새로운 계시의 어떤 전환의 시대가 지금 왔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가운데 후예라는 단어를 쓰면서 셈의 후손의 계보를 셈으로부터 다섯 아들 중에 아르박사들을 통해서 진행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34절을 보면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비란 말입니다.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 그러면 이 세 아들 중에, 데라의 세 아들 중에 또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언약 백성 동시에 삼아주셔서, 그 선택과 언약은 선택 백성이,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말입니다. 초기의 역사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차별화시켜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그 언약 백성 삼아주신 선택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집행시켜 나가시는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 양상의 연장선상에 오늘 21세기에 오늘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오늘 21세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하나님과 오늘 이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고, 그 시대에 믿었던 그 하나님과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원리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지 않으면, 같은 원리 속에서, 같은 원칙 속에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 줄 알면 그건 오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구약 성경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절대 가치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11장에서 이제 셈을 통해 가지고 아르박사스를, 셈에서부터 아르박사스를 통해서 데라와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의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소개하는 가운데, 전반부에 도입부에 바벨탑 사건을 도입시킨단 말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 당시의 인류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엄청난 도전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역사 속에서 그 죄악된 인생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를 언약 백성 삼아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을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을 보존하시고 계속 성취시켜 나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취소될 수 있겠어요? 취소 안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은 구원이 상실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행해도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성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추구해 나가는 신앙의 정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유의하고 넘어갈 것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이 11장에서 셈의 계보를 아르박삿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이것과 바벨탑 사건을 같이 엮어놓은 것에 대한 저자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힌트가 뭐냐 하면, 자, 10장 21절 이하에 셈의 후손들을 갖다가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24절을 보세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하나의 이름이 벨렉인데, 이 벨렉 시대에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요. 이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까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이때에 발생했을 것이다 라는 힌트를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1장에서 저자는 바로 이 셈의 그
계보를 특별히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통해 소개하는 가운데 세메에서부터 아르박사스의 계보를 통해서 소개하는 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와 맞물려서 지금 바벨탑 사건의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이렇게 인류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도하는 이런 그 영적인 안매에 패역한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선별적으로 불러내셔서 그들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시는 이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그 선행과 우리의 어떤 차별화되어진 그런 그 공동의 삶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그 보응으로 보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수여하시고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 적어도 11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패역한 그 인간들 그런 물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닦고 대를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 얼마나 오만불손하고 오만방자한 그런 그 발상이고 생각입니까?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도전하는 그런 그 망령된 행실 아니겠습니까? 성을 쌓는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보존하자는 거예요. 외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그 패역한 이런 그 죄악된 그 행위들이 그렇게 그 후손들에게 그 연결되어진 모습을 봅니다. 이 죄성의 발로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근절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서부터 나와지는 이런 심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는 하나님 앞에서 불법적이고 불의한 것으로 판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됐고 모든 죄가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죄성 자체가 근절이 되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언행심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됐나.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셨어요? 1, 2년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10년, 20년, 30년 아마 그 살아온 생애보다도 신앙적인 이런 그 신앙의 삶이 더 우리가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럼 그러한 10년, 20년, 30년, 4, 50년을 갖다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그 내용이 점진적인 어떤 성화적 삶을 살아온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평가되어진다면 아마 여기 도인들 참 많을 거예요. 도통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명실상부한 거룩한 자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명실상부한. 그런데 실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점검해보면 살펴보면 어때요? 1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20년, 30년 된 사람이나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를 게 없단 말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삶은 어떤 외식과 어떤 가식으로 말미암아 포장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모습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랑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어떤 그 공적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내어놓을 것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있는 22절에서 나오는 그런 그 잘못된 사람들의 그런 그
이실직고의 내용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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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우리를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주권적으로 행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있으니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라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지고 종속되어진 자들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존되어지고 종속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수종자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종자가 아니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창조주로 모신 피조물이지 이 우선순위 어떤 관계가 바뀌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고 인식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자기 어떤 소원을 그 성취시키려는 이런 그 왜곡되어진 신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얘기죠. 그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상숭배적인 신앙의 정체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경적으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글자로는 하나님인데 그 정체성은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현상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폐역한 그런 그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그 폐역한 인류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선별적으로 불러내셔서 그들을 여자의 후손의 이런 그 계보로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적 구속사는 막힘없이 중단없이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역사의 전면에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 언약의 갱신의 성격을 띈 좀 더 발전된 성격을 띈 심화되어진 진전되어진 성격을 띈 아브라함 언약을 체결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가 또 하나의 그 문맥을 이루고 있고 이제 12장부터 또 다른 물론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의 분수령이 되어져서 언약적 구속사의 진행에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11장까지의 인류의 초기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졌던 이런 여자의 후손의 계보의 그 성격은 다분히 암묵적이었어요.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 언약에 대한 그 진전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의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언약의 진행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묵적이다, 은닉적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가 하면 어떤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는 이런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묵적이고 은닉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여자의 후손 언약이 진행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맺어주신 지금 언약은 어때요? 네, 내가 너와 그 언약을 언약이라는 소리는 없어요. 복을 주신다라는 그 복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내 언약을 너와 내 자자 손손 대를 이어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그 복으로 표현되어진 이 부분이 언약이라는 이런 용어로 바뀌면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맺어 주신 이 내용이 언약이다라는 사실을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반증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은 자손 언약,
땅 언약, 그리고 열국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런 표현과 더불어서 17장에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열 왕들이 왕이 나올 것이다. 왕의 언약. 이 네 가지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의 주요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이 언약을 체결해 준 과정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시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삶의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 과거의 옛사람과의 관계를 철저히 청산을 하고 새사람으로서의, 거듭난 새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삶을 적극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과의 단절, 새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적극 추구하고 추진해 나간다. 옛것을 벗고 새것을 입는 이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해야 된다. 여기 중간 지대는 없다는 거야. 흰색과 검은색이지 회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회색일 수 없다. 회색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뭐 본토는 뭐고 친척은 뭐고 아비집은 뭐다, 이거 지금 분별하려고 하면 이건 어떤 알레고리로 빠지는, 예, 필요 이상 임의적인 이런 그 해석으로 빠지는 그런 그 상황이 될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과거적 삶의 어떤 삶을 총칭하는 그런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옛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총칭할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나와 그 관계를 맺었던 그 모든 것, 그것을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유적으로 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신앙은 차선 변경이 아니라 유턴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유턴의 삶입니다. 같은 방향에서 차선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물차에서 승합차,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예, 차종만 바꾼 것이 아니라, 차종에 따른 이 노선을, 길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내가 승용차를 타고 가든 승합차를 타고 가든 뭐 트럭을 몰고 가든 간에, 또 1차선으로 갔건 2차선, 3차선으로 가든 간에 그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부터 유턴하는,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방향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지향적인 이런 삶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인 삶으로 180도 바뀌어진 삶이, 이게 그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적용시킨다라면 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학생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인이 직장을 포기하고 뭐 산으로 들어가고 수도원으로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목적이 현실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라는 이런 목표와 목적에서 그 가치관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역사관이 바뀌어지는 것으로서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 원리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그러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신하십니까? 지금 죽어도 정말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직 믿음에 근거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뭘 요구한다고요? 강력한 순종의 삶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 순종은 우리에게 100%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서 100%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80%요, 90%요, 70%요, 아니 50%라 할지라도 일어나서 쓰러지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서 그 100%의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상황이, 그것을 통해서 나는 진짜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확인하고 내 스스로도 주관적으로도 확인하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실질이 있느냐, 그 실질이.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기에게 속지 마시고,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내게 고백이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백이 있다. 내게 지식이 있다라는 것으로 안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과 그 지식은 그 고백되게 하고 그 지식되게 하는 구체적인 행함이 뒷받침되어질 때에 그것이 온전한 고백이고 온전한 지식으로 성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4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다라는 이 문장 속에,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산출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이 발생했을까요? 믿음이 발생했을 거란 말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들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으로 변화되어졌단 말입니다. 변환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뭘 또 이제 구체적으로 요구했을까요? 행함으로서의 순종의 삶을 요구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1장 8절의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예,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나갔는데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이 상황을 보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러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했으며 그 다음에 기꺼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집을 무작정 어떻게 보면 떠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믿음으로,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케 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 가운데 기꺼이 자원하여 집을 떠나게 만들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재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믿음의 본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 11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 이 구약의 백성들이 예,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종합해서 봤을 때 그 믿음의 성격이 어떤 믿음이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1장,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목적지가 어디인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확신이 들었느냐 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것을 이미 이루어진 현재 것으로 확신해서 소유하고 그 소유하고 확신한 것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사후세계 경험해 봤어요? 죽어본 사람 죽어본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후세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집마다 지은 자가 있듯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죽은 후에는 최후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 보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어요? 믿지 않아요?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웃기는 사람. 참, 참 멍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을 믿느냐 하는 얘기예요. 증명되어지지 않고 확인되어지지 않는 것을 갖다가 100% 믿고 생명을 거니 얼마나 어리석음의 극치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가. 저들은 그렇게 소리로 손가락질한단 말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려면, 그것을 믿으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서부터 나와지는 것으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와진 믿음이라, 인간에게서부터 나와진 믿음이라면 그것은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고 그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탁자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탁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안 믿어지는데, 우리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성정을 가진 자들인데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것이 믿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믿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믿어진단 말입니다.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 그 기적의 당사자들이 우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보다,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고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어지는 기적이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목적지를 향하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지금 연합이 되어져서 접촉이 되어져서 길을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목적지에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수 있었던 하나의 동인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고 살아가는 자들로 존재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말씀이 계시해 주시는 범주 안에서의 내용을 확신하고 있어야 하네요. 확신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과 또 주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 것과 성경에 계시되어진 만큼의 범주 안에서 그 내용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주님이,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성경에 계시된 그것으로, 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와 그 성령님으로 분명히 우리는 알고 믿고 섬기는 자로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신분의 소유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에 그 신앙은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이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 성경에 계시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살아갔었던 그 신앙관의 내용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관의 내용이 정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일치하고 있느냐, 동질성을 띠고 있느냐, 연속성을 갖고 있느냐, 접촉점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확인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거 확인 안 되면, 그 동일한 접촉점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적어도 나의 신앙은 지금 뭐예요? 왜곡되고 곡해되어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에 있어서, 정체성에 있어서. 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또 오늘 이렇게 본문을 강해하면서도 강조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주께서 오신 지 우리가 세상 역사라는 이런 그 연대기적인 시간을 보더라도 2000년이라는 시간 지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막연하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시점은 우리는 모르지만 있어요, 없어요?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무슨 천년, 만년의 기간인지 아닌지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종말의 시점, 주님의 재림의 시점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라는 것이 적어도 2000년 전과 2000년 후인 오늘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그만큼 단축됐겠어요? 아니면 여전히 그 거리를 그대로 유지하겠어요? 단축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믿었을 때보다 그 주님의 오심의 때가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은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신앙관을 정립할 것을 갖다가 체근합니까? 종말론적인 신앙관. 종말론적인 신앙관. 정말 신앙관. 그 정말 신앙관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이런 자세가 뭐예요? 근신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대비하는 삶을 살라 아니겠어요? 열처녀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준비하며 살라, 대비하며 살라.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현장 속에서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근신하는 의식, 준비하고 대비하는 의식, 언제라도 주께서 오실 때에 나는 홀연히 미련 없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있다, 이런 마음의 어떤 준비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실제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은 지금까지도 그냥 아무 탈 없이 왔으니까 앞으로도 아무 탈 없이 또 지나갈 것이다, 이런 그 낙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가 조사하니 하면서 천년 만년 살고 지고라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처녀가 결혼하지 말고 총각이 결혼하지 말고 직업 가진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지 말고 학생들이 공부하지 말고 이 얘기 아니에요. 내일 종말이 와도 뭐 스피노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네. 그렇게까지 얘기한 그 사람은 적어도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일 거 아닐까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사과나무 한 그루 더 심겠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그 뭐예요? 휴머니스트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어찌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정립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종말에 접어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단 말입니다. 이건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재림은 시간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모두에게 같은 통일된 그런 그 신앙관을 가지고 그 경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이건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한 그런 하나의 그 요구란 말입니다. 관점이고. 열심히 현실을 살란 말입니다. 보험도 드시고, 저축도 하시고, 할거다 하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궁극적인 우리의 그 목표를 갖다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관념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적이에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아주 사실적인, 현실적인, 실제적인 신앙이지.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단의 이런 달콤한 미혹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뭐 당장 내일 종말이 오겠니?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0년, 3000년이 더 지나갈지 뭘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근신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할것 못하고 먹을 것못 먹고 절제하며 자제하며 산다는 것은 그건 좀 손해보는 삶이 아니겠니? 이런 달콤한 사단의 미혹을 우리가 아마 들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한편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세상 살기 좋습니까? 뭐만 전제된다면? 네? 뭐만 전제된다면? 네, 돈만 있다면? 이 세상 천국이죠. 여러분, 돈 있는 자는 이 세상 천국이에요. 지금 이 현실이. 돈으로 안 되는 거 없잖아요. 다 되잖아요. 그럼 그게 천국이죠. 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보여줘야 돼요? 지옥처럼 여겨져야 된단 말입니다. 지옥처럼 여겨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자꾸 그렇게 여겨지므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가 더 추구되어지고,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더 팽배되어지고, 더 넘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서도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자와 갈라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전제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안에서도 이게 갈라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신앙이. 여러분,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그 어떤 그 경험, 과거의 어떤 경험에 안주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왜?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떠나고 믿으면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있단 말입니다. 나도 그럴 수가 있는 위험성과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추구하는 일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삶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부단히 적용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방편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런 그 믿음의 순종에서 떠났단 말입니다. 믿음의 순종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갈대아 우루의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이건 엄청난 자기 포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거 없으면 끝,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해야 돼.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시사받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되는 거구나. 근데 오늘 우리에게서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난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 그걸 의심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원리적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내 안에서 그런 원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거짓 아니겠어요? 누가 거짓이겠어요? 내가 거짓이죠. 그러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거와 어떤 동질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이질적인 부분들을 자꾸 제거시키면서 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길을 떠났어요. 그래,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로 얻고 하란에서 모든, 그러니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자, 이거 보면 사도행전 그 7장 1, 2, 3절에 1, 2, 3, 4절과 연관시켜 보게 되면 지금 이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일단 떠나가지고 하란에까지 와서 하란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그 하란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다.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중간에 하란을 경유하여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과 지금 이 창세기를 서로 연결시켜서 정리를 할 때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서만, 이 창세기에서만 보게 되면 자칫 하란에서 음성을 들은 것으로, 데라가 식구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정착했을 때에 그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이 임해가지고 하란을 떠난 것 같이, 그렇게 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칫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추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자, 참고삼아 7장을 보시죠. 자, 2절부터 보시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도행전과 창세기 12장 내용을 같이 결합시키면 갈대아 우르에서 명을 받고 거기서 떠나서 하란에서
한동안 사는 과정 속에서 아비 데라가 죽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하란을 경유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이 사실을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정리를 하게 되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세기 쪽에 다시 돌아오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초 목적하셨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확인하죠. 자,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이 처음 한 행동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으로 또 옮겨가지고 다시 한번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뭐예요? 바로 예배,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자, 그래서 늘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행위는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선행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선행되어지는 결과로 말미암아 감사의 반응으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은혜에 따른 후행함의 원리 속에서 예배 행위를 예배 행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행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예배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에 선행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베푸신 결과로서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베푸신 선행하는 은혜의 사건은 뭐다? 구원 사건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참된 의미의 성격의 정체성을 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예배는 동시에 두 번째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몸을 이루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가운데 연합되어져서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것으로서의 예배의 성격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선행되어지는 은혜 사건을 경험한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는 그렇게 경험한 자들이 함께 모여 몸을 이루는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적인 예배, 교회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하고 바르게 예배가 드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신직한 예배로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합당한 예배와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중화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형편과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무익한 종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바른 신앙관이요, 신앙 생활이다 하는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될 때에,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봅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가 일어난다선 칠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결코 파기시키시거나 무효화시키지 않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그 언약을 세상 역사를 도구와 방편 삼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는 자들을 차별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란 하나님의 일하시는 내용 그 자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죠.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서 이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확신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형식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견제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부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의미에서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실적인 믿음으로서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로서 오늘 하루를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